인사이드 아웃 2 보셨나요? 저는 1편과 마찬가지로 2편을 볼 때도 코끝이 시큰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옆에 아무도 없었다면 펑펑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1편에서는 기쁨이를 홀로 보내는 빙봉이가 눈물 버튼이었어요.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어떤 소중한 것을 잃은 기분이었으니까요. 2편의 눈물 버튼은 불안이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이를 보고 눈물을 흘렸는지, 불안이가 정말 빌런이 맞는지, 책 불안할 땐 뇌과학을 참고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안이는 2편에서 새롭게 등장한 감정들 중 하나예요. 주인공 라일리가 사춘기가 되자 감정 컨트롤 본부에 대공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4가지 낯선 감정들이 이사를 오죠. 당황할 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후드를 덮어 쓰는 당황이, 커다란 눈망울로 부러움의 대상을 바라보는 부러비, 매사 심드렁하니 국숫가락처럼 축축 늘어지는 따분이, 그리고 맑은 눈의 광인 같은 불안이가 등장합니다. 여기 불안이를 좀 보세요. 누가 봐도 빌런처럼 생겼잖아요. 머리는 폭탄을 맞은 것처럼 가닥가닥 솟아올랐고, 주황색 얼굴에 커다란 입으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초록색 눈동자를 번뜩이고 있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꼭 무슨 일인가 저지를 것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 자꾸만 마음이 갑니다. 불안이의 모습에 제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에요. 불안은 사춘기 청소년의 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여전히 빈번하게 겪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저 잘하고 싶었을 뿐이라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불안이의 모습이 안쓰럽고 눈물이 나는 거겠죠. 뇌에는 불안을 일으키는 두 가지 신경 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대뇌피질, 다른 하나는 편도체입니다. 피질은 뇌에서 인지와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전두엽은 피질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상황의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을 계획하죠. 수십 가지의 상황을 예측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종종 불안이 만들어집니다. 불안이는 라일리가 고등학교 유명 하키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불안이의 지시 아래 거대한 상상 공장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장면이 절묘했어요. 불안이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가방 꾸러미들을 잔뜩 들고 나오잖아요. 혹시 몰라서 하나 더 하다가 늘어난 모양새예요. 불안할 때 우리 뇌가 이렇습니다.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하는 온갖 생각과 이미지가 계속해서 떠올라요. 하지만 불안이를 잘만 활용하면 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책을 읽고 자기 개발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 모두 불안이의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의 마감 기한을 지키거나 지각하지 않는 것도 불안이 덕분이에요. 단, 불안이가 계속해서 감정을 장악하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죠. 라일리가 감독의 평가 노트를 본 순간 불안이는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5가지 감정들은 유리병에 가둬서 쫓아내고 감정 컨트롤 본부의 제어판을 제멋대로 건드리죠. 불안이는 라일리가 단짝 친구들을 피하고 새로운 팀 선배들과 친해지도록 만들어요. 선배가 자신의 출신을 잘못 말해도 아니라고도 못하고 선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하죠. 또 남들보다 더 연습해야 한다며 라일리를 채찍질해요.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잘하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안해지고요. 라일리는 마지막 연습 시합에서 팀에 합격하려고 전력을 다합니다. 친구들과 하키장을 누비며 즐겁게 경기를 하던 이전의 라일리가 아니에요. 팀플레이 대신 단독 득점 찬스만 노리고 반칙도 서슴지 않습니다. 불안이가 고장난 듯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장면에서 어찌나 울컥했는지요. 라일리를 너무 사랑해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 라일리를 망가뜨리는 건 불안이에요. 페널티 존에 들어간 라일리의 모습이 공황 상태를 잘 나타냈다고 해요.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주변의 소리가 안 들리는 듯 멍한 모습이에요. 편도체에서 오는 불안은 신체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과 심박수를 증가시키거나 근육의 긴장도를 높이죠.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숨을 깊게, 천천히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과거의 좋은 기억만 지키려는 해맑은 기쁨이도, 미래를 대비하려 전전긍긍하는 불안이도 잠시 내려놓고 현재를 온전히 느끼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페널티 존에 앉은 라일리가 벤치를 쓸어서 감촉을 느낍니다. 경기장으로 나서면서 햇살을 느끼고 음미하죠.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어낸 라일리는 이제 새로운 자아를 가지게 되었어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행복해, 나는 잘할 수 있어 같은 긍정적인 자아상뿐 아니라 기억의 저편으로 던져버린 나쁜 기억들,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수치심 같은 부정적인 자아상도 모두 끌어안게 되었으니까요. 결국 그 모든 게 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라일리는 모든 감정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안다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통제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감정들을 겪어낸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하겠죠. 여러분의 감정 컨트롤 본부의 메인에는 누가 앉아 있나요? 저는 라일리 아빠의 머릿속과 비슷한데요. 버러기가 중심에 있고 불안이가 책사처럼 딱 붙어 있죠. 사춘기 청소년도 아닌데 불안이가 폭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불안이를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잘 다스려 봐야겠어요. 불안아, 안 괜찮아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면서요. 여러분의 불안이에게 혹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사이드 아웃 2의 엔딩 문구도 참 감동적이죠? 우린 너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라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사랑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